중북권 건설업계 대표주자 계룡건설의 이인구 회장. 그는 지금 자기 삶의 발자취를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를 건넨다. 국가의 개념은 제일 중요한 것이다. 전쟁이 나면은 늙은 몸이지만 나가고 싶은 생각이 나오는 그러한 기분이 바로 저의 국가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전시 동구 효평마을. 목은 이색 선생의 20대 손인 이인구 회장은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리더십과 애국심, 눈에 띄는 총명함으로 주변의 주목을 받으며 이곳에서 성장하였다. 대전중학교 5학년에 재학 중이던 이인구 회장은 6.25 전쟁이 발발하자 아들의 안위를 염려하는 부모의 걱정을 뒤로한 채 학우들과 함께 학도병으로 자원 입대한다. 젊은 사람들은 이것저것 가족 생각 안 하고 그냥 나가서 죽을 때입니다. 특별한 감이가 없었죠. 오로지 구구. 최전선에서 전투에 임하던 이인구 이병은 미군 고문관의 통역병으로 복무하던 중 18세의 어린 나이에 공병 소위로 임관한다. 1951년 최연소 장교로 유학단에 선발되어 미 육군 고등군사반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후 1967년까지 이인구 회장은 공병 장교로서 국가 방위와 경부 고속도로 건설 사업 등 국토 재건에 동참한다. 2차 보고를 할 때 큰 차들을 만들어 가지고 그 모 회사에서 내놓은 견적의 금액을 넣고 또 우리가 견적을 낸 걸 비교표를 내 가지고 딱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잠깐 하더니 이 비교를 혼자 해요. 도둑놈은 따로 있구만 하는 얘기로 해가지고서 우리가 이제 그 합격을 받아가지고 그 이후로 설계도 군인사하고 감독도 군에서 제공하고 그렇게 하고서 일이 2년 만에 끝났는데 끝나서 마지막 맞춘 돈은 455억입니다. 이렇게 이인구 회장은 우리나라 산업의 대동맥, 경부고속도로 건설의 주역으로서 그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국토 재건과 경제 발전에 공헌한다. 1970년 1월 20일, 계룡건설의 힘찬 발걸음이 시작되었다. 그때 재편되는데 인수할 때 당시에 사원 수가 13명입니다. 아사 상태에 있는 회사를 인수한 겁니다. 그것이 그 계룡건설의 새 출발이죠. 창립 초기 자본과 인력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차곡차곡 실적을 쌓아가던 이인구 회장은 1979년 전국체전 6개월을 앞두고 주 경기장 공사를 진행하던 업체의 도산으로 충남에서 열리는 전국체전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단독으로 공사를 맡아 불가능에 도전한다. 서울에 있는 대기업도 못하는 걸 대전에 있는 중소기업, 그때만 해도 중소기업입니다. 대전의 대기업이 아닙니다. 한 3, 40이 정도 됐으니까 중소기업이 맡아서 가능하겠는가. 24시간 3교대로 불철주야 근무했던 계룡건설 전 직원의 헌신 그리고 이인구 회장의 열정으로 1979년 9월 대전 공설운동장이 준공된다. 제60회 전국체전은 그렇게 불가능을 딛고 성공리에 개최되었다. 하면 된다 하는 겁니다. 하면 된다는 것은 불가능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얼핏 불가능한 것이지만은 집념을 가지고 그것을 연구하고 할 것 같으면 가능한 방법이 나오는 것입니다. 2010년 1월, 계룡건설은 창립 40주년을 맞았다. 출범 당시 회생 자체가 불투명했던 지방의 소기업은 오늘날 KR산업,
동성건설, 계룡산업, 계룡장학재단 등 계열사를 포함 2천여 명의 직원과 함께하는 매출 2조 원대의 계룡그룹으로 성장했다. 오늘도 어김없이 남편의 아침을 선수 준비하는 윤종사 여사. 올해 8순을 맞는 이인구 회장은 계룡건설 창립 이래 지금까지 1년 365일 오전 8시 반 출근을 삶의 원칙으로 행하고 있다. 어떤 때는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 잘 모를 때가 있어. 똑같은 반복이니까. 항상 회사 몇 개는 모르느냐고, 이 집도 잘 모르고. 근데 그걸 몰라, 여자 심정을 몰라. 오로지 일 몇 개는 모르니까. 사람들은 이 나라와 사회, 주변에 늘 넉넉하게 베푸는 그의 마음을 보고 큰 돈을 버는 만큼 그 씀씀이도 크다고 이야기한다. 그러나 그의 삶에는 결코 과함이 없다. 그의 아내도 자녀들도 그 모습을 그대로 닮아있다. 보험을 들어놓고 그는 가지고 내가 없더라도 애들 데리고 꿋꿋하게 살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으죠. 그걸 어떻다고 말할 수가 없지. 어떻게 내가 애들 여섯을 아무것도 모르는 집에서 살림만 하던 사람이 어떻게 그걸 애들 여섯을 끌고 나가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사는 것도 그때 생각하고 지금 열심히 사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전략하고. 그때 내가 그 우리 와이프한테 줬던 유서를 내놔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와이프는 그것을 절대로 뜯어보지만 내가 죽거든 뜯어봐라 했는데 내가 하도 궁금하니까 뜯어본 맹이라 이제 자살할 필요가 없습니까? 그러더라고. 이인구 회장은 1988년 김종필 총재의 부름을 받고 정계에 진출한다. 처음에는 완강히 반대하던 윤종설 여사도 자신의 명예보다는 나라와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이 회장의 진심을 받아들여 함께 선거를 돕기로 결심한다. 그 결과 제13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됨으로써 아내의 사랑과 믿음에 보답한다. 결과적으로 알고 보니까 내가 얻은 표보다 와이프가 얻은 표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됐어요. 오랜 경영을 통해 지역 문제의 핵심을 꿰뚫고 있었던 이인구 회장은 13대 그리고 15대 국회에서 특유의 돌파력으로 각 분야에서 탁월한 국정 수행 능력을 발휘한다. 1992년 이인구 회장이 출범시킨 계룡장학재단은 지금까지 9,600여 명의 장학생을 배출하였다. 그리고 장학재단의 의미를 확장하여 광개토 대왕비 복제 등 문화와 역사를 올바로 세우는 일에도 앞장서고 있다. 기업은 돈을 버는 게 기업이에요. 돈을 못 벌으면 기업이 아니죠. 그러나 그 벌은 돈을 다시 사회에 환원시키는 일은 꼭 해야 하는 것입니다. 2007년 겨울, 국가 초유의 해양 오염 사고인 태안 기름 유출 사고가 발생하자 이인구 회장은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일본에서 귀국하여 복구에 앞장선다. 모든 경비를 전액 부담하여 세계 최고의 환경 전문가를 초청하고 가장 효율적인 위기 해결책을 찾아낸 이인구 회장의 노력으로 태안 만리포 찰리포 해수욕장은 단 7개월 만에 예전 모습을 되찾았다. 대한민국 전체를 보신 거죠. 전체를 보시고 미래에 어떻게 미리 먼 후일까지도 생각하시면서 처사하시는 분이 아닌가. 우리 대한민국의 어른이십니다.
우리 지역의 어른이시면서 대한민국의 어른이세요. 그런 분이 많이 계셔야 되는데. 2007년 본인의 희수를 맞아 이인구 회장은 대전광역시에 자비 100억 원을 출연해 시민들을 위한 공원 조성을 제안했다. 2년 후 보잘것없던 하천 삼각주는 오늘날 우리나라의 사계절을 소담하게 담아낸 5만 7,400평방미터의 유림공원이 되었다. 유림공원의 유림은 내 호입니다. 내가 원래 그 산간 벽지에서 났기 때문에 숲을 좋아해요. 그래서 호를 유림이라고, 넉넉한 숲. 나는 내 호를 넉넉한 숲이라는 의미를 갖는 유림으로 정했습니다. 나는 시골 출신이라서 바다나 평야나 강은 잘 어울리지 않습니다. 두메산골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 자라는 나에게 이 아호가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정한 것입니다. 원시림처럼 높고 우거진 숲도 내 생애에는 맞지 않습니다. 그저 구색이 잘 갖추어진 넉넉한 숲이 내 생애에 맞습니다. 나의 인생도 넘칠 정도로 많고 크지는 않지만 모자라지 않고 넉넉할 정도였으면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나의 인심도 나의 기업도 그랬으면 하는 것입니다.